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라 TV 서재입니다. 혹시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은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썬데이입니다. 사마이럴 TV에서 제 176번째 176번째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 나모토 히로유키 지음 최화의 온기 밀리언 서재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는 2022년 6월 15일 판.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종직 보내주신 나모토 히로유키님, 최화연님, 밀리언 서재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행복이 무엇일까 가끔 고민해 보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저보다 먼저 고민하시고 좋은 글 남기신 분이 있어서 신청하고 읽고 리뷰합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네모토 히로유키님, 최화연님, 밀리언 서진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두 번 읽고 리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면 열심히 살고 바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에게 친구처럼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십니다. 자기 말이 꼭 타당하다는 시각보다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미하면서 보시기에 좋습니다. 적당한 분량입니다. 219페이지 읽으시고 군데군데 써보기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 속상하고 힘 빠지실 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라고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추합니다. 독자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번 음미하면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간의 의미를 자주 되뇌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언과 격려 위주의 책이라 받아들이실 때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46페이지 이하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는 말은 나 자신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업무 성과나 학습 목표를 벗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이하에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그 잠시 쉬어가라는 것을 권하는 것이지 평생 놀고 먹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 자신을 혹사하시는 분, 과잉 희생하신 분,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사마이를하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고 싶은 사마이를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해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법. 감사합니다.